안녕하세요. 문제답 못 푸셨죠? 아침에 받아서 풀어왔어요? 안 푸신 분 다 풀었으면은 보도록 하죠. 요약집도 같이 펴놓으세요. 앞에 요약집 페이지 보시게 되면 4페이지부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여기는 앞에 중요한 건 아니고 페이지 6페이지 놓고 보시면서 문제 보도록 하죠. 문제는 하나씩만 부를게요. 홀수나 짝수로. 네, 홀수로 보겠습니다. 홀수로. 1번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률제 목적은 이제 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1조는 6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6페이지 보니까 이 법은 측량 및 쓰러지세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요원에 해당 없는 것들이 답인데 1번에 지적공부 작성에 관한 사항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관련된 정보에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사항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나와 있고 국토의 계획 및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이런 말은 없죠. 오히려 국토의 계획 및 도시환경 개선이란 말은 누가 외치는 거예요? 저랑 비슷한 분이 외치는 거 아닌가 이름이? 네, 공법시에는 외칠 말이지 지적공부 외칠 말은 아니니까 4번이 답이고 토지와 관련된 정부의 조사 측량에 관한 사항 포함하고 있으니까 4번이 답입니다. 안경 쓰시니까 이제 알아보겠네요. 안경 옷을 못 알아봤는데. 난 안경 옷을 누구지 그랬었는데, 안경 쓰니까 이제 알아보겠네요. 죄송합니다. 못 알아봐서. 다음엔 안경 쓰고 오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번입니다. 토지의 조건에 당한 것 같을 때 일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물어봤는데, 일필지의 양입지의 경우는 페이지 보시면은 9페이지에 양입지 요건 나와 있고 제한사유 나와 있는데 양입지라는 것은 주된 토지 편입 때는 조그만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부르고 양입지는 편입 때는 조그만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부릅니다. 양입지에 대한 조건은 일단 주된 토지의 편입을 제공하는 토지로서 도로나 국어 등의 부지가 양입지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필히 주된 토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된 토지에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주의할 점이 용도가 동일한 토지일 것, 다른 토지일 것, 용도가 다른 땅에서 양입을 시키겠다. 여기 목적인데 이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또 다음은 양입할 수 없다 해서 제한 사유가 세 가지가 빠집니다. 이건 외우시라 그랬어요. 전부 조그만 땅 종된 토지만 제한을 하는데 종된 토지가 지목이 대행 경우 양입하지 못하게 되고 두 번째는 종된 토지가 주된 토지 면적의 10% 초과하는 경우 양입시킬 수가 없으며 마지막으로 330제곱미터를 초과도 양입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대여서 양입 못하는 지목 몇 개 있다고 배우셨어요? 세 개 있다고 배웠죠? 과수원이 있고 목장용지가 있고 또 하나가 묘지에서 세 가지 안에 있는 대는 대로 분류하는데 하나 주의할 것이 여기 면적 100평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330입니다. 331 아니에요. 어떤 법은 331, 지적법은 330 나오는데 차이점은 기억하시죠? 지방세일 때만 331로 가는 것이고 지방세법이 아니면 전부 다 330입니다. 그래서 국법은 다 330으로 가는 것이고 지방세법, 취득세나 재산세의 경우가 331로 가니까 그것도 구별하셔야 돼요. 박스 보게 되면 이제 토지 조건이 다른 것 같을 때 일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서 지방부여 지역 안에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된 용도 과수원 토지가 종된 용도 유지를 둘러싸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1번에 과수원 면적이 50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450제곱미터의 경우 450이라는 얘기는 330을 초과했죠. 그러면 1번에 걸려서 양입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2번의 경우도 과수원 면적이 40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331제곱미터
331도 330 넘었으니까 양립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1번이 뭐 어디에 걸린 거예요? 330에 걸린 것이고, 세 번째 경우는 과수원 면적이 30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301제곱미터. 300일은 10% 초과했죠. 10% 300까지 양립되는 것이므로 3번은 여기 걸린 것이고, 4번은 과수원 면적이 20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220의 경우도 여기 걸렸기 때문에 양립시킬 수가 없고, 200 나왔어요? 그럼 200이 답이네. 네, 4번이 답이고, 문제 고쳐놨네, 문제를. 원래는 220 나왔었는데. 자, 4번이 답이고요. 5번에 과수원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110의 경우, 여기 10% 초과했죠? 5번에 여기 걸려서 양립이 안 되므로 양립시킬 수 있는 것은 4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중 예상 문제는 1번은 풀어보시고 2번으로 갈게요. 이번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서 토지 표시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토지 표시는 몇 개 있다고 배우셨어요? 여섯 가지 있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기 해당하는 것은 4번이죠. 4번. 지목하고 좌표 두 가지만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4번의 답이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못 믿겠죠? 나왔어요. 22회인가 기출문제로. 다음에 3번은 풀어보시고 예상문제로 갈게요. 또 기출문제 나오네. 기출문제의 경우 지적, 기준점 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이 왜 측량 쪽 문제가 앞에 들어와 있어가지고서, 측량기준점 몇 개 있다고 배우셨느냐? 총 3가지 기준점이 있다고 배웠는데, 지적 기준점의 경우는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우리 공부했던 책을 펴놓고 나가도록 할게요. 지적 기준점의 경우는 페이지가 52페이지 남아있네요. 52페이지에 지적 기준점의 경우도 52페이지 보시면 남아있는데, 종류가 3가지가 있더라. 지적 삼각 점이나 기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이나 기준점이 있었고, 마지막은 지적 동호점이 정해지는데, 이 기준점의 경우 성과를 보관하는 사람 달리 보관합니다. 성과의 경우는 이 지적 삼각점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보관하는 기준점이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기준점의 경우는 소관청이 보관하는 기준점으로서 나중에 측량 성과도 일반인들에게 등본 발급이나 열람을 하는데 누구한테 갈 것이냐 해서, 이 지적 상황점의 경우 지도지사에게 등본 발급 열람 신청할 수가 있고, 두 가지 소관청의 신청을 통해서 등본 발급 열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지적 상황점에 대해서 요 설치를 누가 하는 것이 기준이냐? 지적 상황점은 마찬가지예요. 기준점 셋 다 설치권자는 지도지사나 또는 지적 소관청이 설치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지적상황점, 지적상황보로점, 지적도곤점의 경우는 설치권자가 지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인데, 만약 지적소관청이 지적상황점을 설치하게 되면 이 성과를 보관하는 사람은 시도지사니까 소관청이 설치한 경우는 통제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적상황점에 성과가 변경이 생긴다거나 다시 재설치하게 되면 이 성과를 보관하는데 시도지사에 통제하는 것이 여기 일련의 과정이다 보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적상황점은 관리주체가 시도지사도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1번의 경우에 지적 기준점 성과와 측량기록 보관 및 열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1번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 기준점 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지적 상황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맞았나요? 지적 상황점 시도지사 신청해라. 맞고, 세 번째, 지적 기준점 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은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 네 번째, 지적 도곤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적 도곤점은 소관청에 가실 것 같고요. 5번이 지적 삼각 보료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틀린 말이죠. 지적 측량은 수행자에 의뢰하겠지만 기준점 성과의 등본 발급은 시도지사나 소관청인 거지 수행자가 나올 수 없으니까 5번은 잘못된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2번 문제 대신 부를게요. 3번은 쉬우니까. 지적 측량과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지적 기준점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 기준점을 말한다. 이게 지적 기준점의 정의고요. 두 번째, 지적 측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지적 측량의 정의가 될 것이고, 세 번째, 경계 복원 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이거는 경계 복원 측량 정의가 아니라 지적 현황 측량 정의입니다. 경계 복원 측량하는 목적은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 경계 복원 측량이고, 지상 건축물하고 도면의 경계와 대비시키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부르니까 3번은 잘못된 말이고, 4번의 경우 1번의 경우는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요 결정한다. 그럼 합병하게 되면 경계 바뀌어요? 합병하면 경계 바뀌어요? 좌표 바뀌어요? 면적 바뀌어요? 네, 다 바뀌되 측량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합병하게 되면 합병을 통해 필요하게 된 경계와 좌표는 말소에서 정하게 되어 있고, 면적은 더해서 커지기 때문에 다 바뀌되 측량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5번이 지상 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맞는 말인데, 요 소유권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앞서 배울 때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 고조가 없는 경우는 경계가 어디가 되고? 중앙이 되고, 높낮이 고조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 그 다음에 토지가 절퇴된 부분, 토지를 깎은 부분이 있는 경우는 상단부. 그 작년보다는 되게 수업하기 편한 거 아세요? 작년 수업 듣는 분들은 아침마다 꿀을 먹고 와가지고서 말도 안 했어요. 물어보면은 이러고만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반응이 좀 바로바로 나오니까 이게 꽁짝꽁짝 맞아야지 힘이 안 든데, 어쨌든 간에 아주 보기 좋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굿. 자, 그 다음에 토지가 해면 수면에 인접한 경우는 해수면에 인접한 토지는 물이 꽉 차 있는 만조이다, 만수이선이고, 공유 수면 매립지의 경우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라고 배웠죠. 이게 이제 경계 따지는 기준인데, 이게 대원칙인 반면에 예외적으로 요 세 가지의 경우는, 요 세 가지의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단서가 따로 붙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이런 경우가 없고, 이 두 가지만, 세 가지만 대상인데, 일반적으로 고조가 없는 경우는 경계가 중앙이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5번 땅, 6번 땅이 있을 경우에 담장을 쌓게 되면 담장은 반씩 비용을 내서 이렇게 걸치게 쌉니다. 약간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쌓게 되면은 이 담장의 비용은 반만 부담했고, 소유권은 뭐가 될까? 공유화 되겠죠. 공유 경우는 말 그대로 가운데를 경계로 해서 따지는 것이 기준인 반면에, 문제는 나중에 토지 사가지고서 담장 쌓을 때 5번 땅, 6번 땅일 경우에 5번 토지사 여러분이신데, 여러분이 담장 쌓읍시다 그러니까 6번 땅 소유자는 말이, 나는 담장 쌓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쌀 거면 네 돈 내고 네 땅에 네가 쌓아요. 이런 된장맞을. 뭐라고요? 네 땅에 네 돈 내고 네가 쌓아요. 난 담장 쌓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그래서 5번 땅 소유자가 담장 쌓게 돼. 이렇게 쌓은 경우에 이건 공유예요? 단독 소유예요? 단독 소유지 공유가 아니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소유권하고 지금 같아야 달라요. 다른 경우는 여기까지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일로 가다 보니까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해서 요 세 가지 따라 나오는 것이 그 뜻인데, 요거는 높낮이가 있으면 경계가 어디예요? 하단부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높낮이 있는 집들은 이렇게 집을 주고 살 경우에 이렇게 해서 높낮이 있으면 경계는 여기로 경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데, 이렇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이 옹벽을 칩니다. 여기다가 뭐라고요? 옹벽 몇 미터? 2m를 쌓게 되면 여기다가 이거 싹 없애버리고 건조법상 옹벽을 여기다 싹 쌓은 경우에, 그럼 옹벽을 쌓아버리면 여기 이만큼 땅 더 쓸 수 있겠네요. 아닌가? 그래서 다녀보시면 왜 집 지을 때 옹벽 쳐버리잖아요, 벽으로.
그러고는 이만큼이나 더 쓸 수 있으니까 이때는 경계가 여기가 아니라 이리로 가기 때문에 이 달리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하지만 요 두 가지는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 이 외계 단서부터 있어서 미음번이 나온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그럼 디귿번을 제외하고 기역, 니은, 니을, 미음 네 가지가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측량 안 하는 거는 네 뒤에 가면 또 나올 테니까 보도록 할게요.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측량 의뢰의 경우는 여기는 한 문제를 꼭 냅니다. 그래서 표지 넘어가시게 되면 페이지가 48페이지 보면 요약집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제 배운 내용 이해하시면 돼요. 측량 절차인데 측량은 이제 의뢰인들이 측량을 의뢰해야 돼. 의뢰할 당시에는 토지 소유자가 측량을 의뢰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도 측량을 의뢰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도 가능하며 대위 신청도 의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의뢰할 당시에는 지적 측량은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하게 되고 의뢰 시에는 의뢰서로서 의뢰해야 돼. 의뢰사일 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왜 측량 의뢰하는가? 그 증명서면을 첨부해서 이제 측량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의뢰 시에는 수수료 납부가 들어가야 돼요.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2월 말까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측량 의뢰 들어가는 것이 방법이고 의뢰받은 수행자들은 의뢰받은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측량을 하겠다고 해서 측량계획서를 제출하고 측량 들어가는 것이 절차입니다. 계획서 안에는 측량 일자, 측량 기간, 방법 등을 명시해서 제출하게 되면 측량 그 계획서에 맞게끔 지적공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줘요. 뭐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등을 공짜로 제공해줍니다. 뭐 제공받아가지고서 측량 들어가는데 반드시 안결서 측량기간 외우시라 그랬어요. 측량기간은 며칠을 주고 측량기간은 5일을 주고 그 다음에 검사기간은 4일을 주더라. 측량만 하는 경우는 5일, 검사만 하는 경우는 4일, 같이 하는 경우 더해서 9일 되는 거 상황 따라서. 근데 요거와 별도로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검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측량 기준점 숫자 보고 따져 나가더라. 기준점이 15점 이하의 경우는 며칠을 주시고 4일을 주고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단 15점이 며칠이에요?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을 더해가는 것이 기간입니다. 이건 반드시 암기하시고 요거와 별도로 당사자가 합의나 기획을 통해 측량하는 경우는 전체 측량 기간 중에서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하게 되고 나머지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다라고 정한 것이 기간이니까 여기까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또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 성과가 나올 것이고 측량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가 검사받는 것이 절차인데 검사권자는 시, 도지사나 또는 지적소관 검사받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검사받지 않는 것도 존재합니다. 검사 안 받는 것은 두 개가 경계보건 측량하고 또 하나가 예, 지적현황 측량은 검사받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는 검사가 불필요한 측량이요. 내게 되면은 이 두 가지예요. 요거하고 요거 내게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까지 끝났을 경우 검사받은 성과도가 수행자를 통해서 의뢰인에게 성과도 발급하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절차인데 내게 되면 두 군데예요. 기간 외웠느냐 또 하나 검사 안 맞는 거 아느냐 해서 내는 거 두 군데니까 두 군데만 잘 세분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틀린 것은 이에요. 1번이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측량은 누구한테 의뢰하실 것?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지적 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 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뢰서를 수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고 세 번째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 기간, 측량 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적 소관청이 다음 날까지 계획서 갖고 와라. 맞고요. 네 번째,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 검사라는 경우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5일, 측량 검사 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한다.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맞았나요? 맞고요. 5번은 지적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로 돼 전체 기간의 5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2는 측량 검사 기간으로 본다. 틀렸죠? 4분의 3, 4분의 1이니까 5번이 답이고, 5번은 똑같이 집어 넣어보시고요. 6번. 공인중개사 A는 일필지에 대한 경계보고 측량을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하였다. 아래 내용일 경우 검사 기간을 제외한 지적측량의 계산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좀 변형시켰네 문제를. 저 검사 기간 빼라 그랬죠? 무슨 측량하겠대요? 경계보고 측량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내려가서 공인중개사 A가 측량을 의뢰한 토지 소재지는 동지역이며 지적측량 기준점 21점을 설치하여 경계보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함. 나와 있는데 지금 측량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경계보고 측량하는 기한이 며칠이고,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여기서 측량 기한이 있고 기준점을 구하는 기한이 있었죠? 요 기준점 구하는 측량을 뭐라고 부르고? 잊어버릴 것 같아서. 측량은 페이지가 요약집에서 50페이지 가니까 50페이지에서 하단부에 보면 측량은 둘로 세분해서 기초 측량이 있고 또 하나가 세부 측량이 있더라. 차리셨어요? 기초 측량하는 것은 기준점을 정할 때 기초 측량이고, 그 다음에 그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세부 측량입니다. 그럼 요 기준점과는 요 뭐라고 부르고? 요걸 기초 측량이라고 부르고, 요거 위에 건 세부 측량인데, 그럼 다시 기초 측량을 뺀 나머지가 다 세부 측량이에요. 그럼 측량 대상은 다시 앞으로 47페이지 가니까 지적 측량 대상이 밑에 47페이지에 지적 공 복구할 때부터 해서 몇 가지 나와 있어요? 네 가지가 아니라 13가지가 있더라. 아, 다 본격 날 거예요. 13가지 중에서 기초 측량이 몇 번인가요? 10번 찾았어요? 개를 뺀 나머지가 세부 측량이에요. 측량 대상이 총 몇 가지가 있는데? 13가지가 있는데 10번이 기초 측량이죠? 개를 뺀 나머지가 세부 측량이라고요. 그럼 기초 측량 그건 여기로 오는 것이고, 여기 보세요. 뭔지 알아야 되니까 기초는 여기로 오는 것이고 12가지 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복구 측량도 세부 측량, 신고 등록 측량, 등록 전환, 분할, 축차병이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나 빼고? 기초 측량 빼고. 이해 갔어요? 그럼 지금 측량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경계보고 측량은 세부 측량인가요? 기초 측량인가요? 세부 측량. 그럼 경계보고 측량은 위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그럼 경계보고 측량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준점 구하는 게 21점이죠? 그건 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면 경계보고 측량 측량 기간 며칠이에요? 5일이 되겠네. 검사 받아요 안 받아요? 검사 안 받잖아요. 여기서 검사 안 받으니까 요거는 빠지고 5일에다가 그 다음에 21점이네요. 그럼 일단 15점까지는 몇 시회를 주고 4일에다 몇 개 초과했어요 빼니까 6점 초과했죠. 6점에 대해서 다시 4점마다 1일씩이니까 4점에 대해서 1일, 그 다음에 다시 초과한 2점에 대해서 다시 1일 따지니까 며칠? 6일 되겠네요. 그럼 경계보고 측량 기간 5일에다가 더하기 기준점 구하는 기간 6일 더하니까 11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안 갔죠? 다시 보세요. 측량이 아까 총 몇 가지 있다면 대상 13가지 중에 기초 측량은 몇 번이에요? 10번. 요거 기초는 일로 내려오는, 기준점 구한단 말이 나오는 일로 내려오는 것이고 나머지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경계보고 측량하고 기준점 21점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경계보고 측량 기한 플러스 기준점 구한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경계보고 측량 며칠이고? 5일이죠?
5일 플러스 기준점 21명 구할 때 6일 걸리잖아요. 검사받지 않는다 빼라 그랬으니까 검사기간 빼고 들어오니까 더 해서 며칠 되더라? 11일이 답이에요. 그럼 만약 검사기간 포함한다 그러면 며칠 될까? 15일. 검사기간 포함한다 그러면은 며칠? 10? 17이 답인가? 12에다가 오, 17일 맞아요. 17일이 답이 되는 거예요. 검사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왜 그럴까? 경계보건청은 애초에 검사를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검사 빼니까 5일에다가 요거 검사한다 그러면은 측량 검사 별개라고 그랬으니까 21점 구할 때 6일, 검사 기한도 6일 더하면은 12일에다가 5도 하니까 17일 되겠죠. 아니 없던 걸로 할게요 그냥. 자, 그냥 여기 날짜 따져가는 기준인데, 자, 여기 기준점 구하는 기간 검사 기한 별개예요. 검사 기한을 빼라 그랬으니까 한 번만 들어가서 아까 11일 됐는데 검사 포함한다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서 6일 똑같이 잡는 거예요. 측량기간 검사기간 따로따로니까. 이해 갔어요? 근데 경계보건청에서 검사 대상이 아니다 보니 빠지는 겁니다. 검사 받는다 그래도. 오케이? 그러면 측량 기준점 설치할 때 며칠 걸리고? 6일. 검사기간 6일. 그 다음에 경계보건 측량기간 5일. 더하니까 12에다가 5일, 17일.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검사까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근데 검사기간 빼라 그랬으니까 이게 빠진 거야. 동시에 며칠 된 거예요? 11일 된 거죠. 이게 이제 옛날에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안 나올 테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의 경우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사항은 총 몇 가지가 있느냐? 다섯 가지가 정해져 있게 됩니다. 다섯 가지의 경우는 요약집 보시게 되면은 페이지 61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만 하시길 바라요. 61페이지 보시게 되면 나와 있어요. 처음 보니까 지적 관련 정책 개발과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를 하게 되고, 두 번째가 지적 측량 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심의를 할 것이며, 지적 측량 적고 심사에 대한 재심사 의결할 것이고, 지적 분야 측량 기술자, 즉 지적 기술자 어떻게 뽑을 것이냐 양성 방안, 그 다음에 지적기를 잘못한 경우는 벌도 줘야 되니까 업무정지 및 징계 요구에 대해서 심의결 하는 것이 중앙지적의 권한입니다. 이 다섯 개 아닌 게 답이에요. 1번에 지적 측량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있나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 기술자 양성에 관한 사항 있고, 지적 기술자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있고요, 지적 측량 적보 재심사 있고, 그 다음에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 권한이지 중앙지적위원회 권한이 아니니까 5번은 답이 됩니다. 9번은 한번 풀어보시고, 똑같은 문제니까. 10번.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에서 제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는데, 회의할 때 이거는 서비스 문제입니다. 이제 항상 위원이 제적되는 것은 자기가 그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거나 또 자기의 가족 또는 자기가 대리인인 경우, 또 직접 관련 있는 경우들은 일단 자기가 관련되어 있거나 친인척 배우자까지 포함시킨다거나 또는 그저 그 행위의 대리인일 경우에는 무조건 제척이에요. 그거 아닌 것만 잡아가면 답이에요. 1번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이와나 친족이었던 경우, 가족인가요? 그러면 제척.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한 경우, 직접 관련이 있네요. 그럼 제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이건 아무 관계가 없겠네요. 네 번째 경우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도 제척이고, 위원회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의 경우도 직접 관련 있는 배우자가 제척되기 때문에, 제척되는 것은 자기가 개입되어 있다거나 또는 배우자 그 다음에 친족이 개입되어 있다거나 대리인일 경우는 다 제척입니다. 관련 있는 자들은.
좀 가만히 보면 그냥 답은 보였던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적중 문제에서 1번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검사 측량을 제외한 지적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 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측량 의뢰할 자들은 수행자의 측량을 의뢰해라. 맞고요. 두 번째,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의뢰가 있는 경우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 성과를 결정해야 한다. 맞고. 세 번째,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현황 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에게 그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받는 거 두 개 있다 그랬었네요. 네. 뭐하고 뭐?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검사 안 받으니까 3번은 잘못된 말이고. 4번은 지적 측량, 지적 기준점 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 답사, 선전 및 조표, 그 다음에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 작성 순서에 따른다. 맞았네요. 5번의 지적 측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 맞았네요. 넘어가시면 2번은 생략하고 3번 지적 측량 기준점 표지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 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 측량 기준점 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망실되거나 훼손된 지적 측량 기준점 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폐기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는 재설치나 보수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지적 삼각점 정강거리는 2km 이상 5km 이하로 한다. 맞는 말인데 측량 기준점이 세 가지 있다고 설명드릴 당시 아까 쓸까요? 안 썼는데 써야겠네요. 여기다가 지적 삼각점의 경우는 삼각점하고 삼각점의 직선거리가 얼마냐? 이게 얘는 2에서 5km입니다. 실제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차 타고 가면 별거 아니지만 장대 메고 뛰어다니려고 그러면은 뭐니까 이걸 좀 잘게 세분한 것이 지적상각 보류점인데 얘는 1km에서 3km로 설치하게 되고 지적도구점의 경우는 50m에서 400m까지 설치하는 것이 전문 거리예요. 지금 요게 나온 거니까 지적상각점은 2에서 5km 책에 납지만 지적상각 보류점의 경우는 1에서 3km 지적도구점 50에서 300m가 설치하는 전관 거리가 됩니다. 그럼 2번 지문도 맞는 말이고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마음 먹게도 어디든지 설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맞고요. 4번의 지적소관청이 지적상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측량 성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지적상각점 성과 누가 관리하나요? 시도지사는 소관청에 설치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지 국장이 아니니까 4번은 잘못된 말이고 5번이 시도지사와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의 측량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맞았네요. 넘어가서 4번은 생략하고요. 4번은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5번 보십시오. 5번 보게 되면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토지 소유자 등 이 한계인은 지적 측량을 하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해당 지적 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맞고 두 번째 지적 측량 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1억 원 이상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20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맞고 세 번째, 지적측량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측량업의 등록권자는 시도지사니까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것이 의무규정이에요. 지적측량업 등록 누구한테 하실 것? 시도지사. 중기업 등록은? 중기업은? 시군구청. 중기업은? 왜 중기업을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안 했지. 근데 중개업이 누가 그러더라고. 1차 민법학교는 점수 나와야 안 나온대. 그래서 걱정 없대요.
왜? 중기업으로 메꿔면 된대. 미치겠어 내가 아주. 아 민법 학교는 점수 안 넣어 중기업을 어떻게 메꿔요? 그러니까 아 그게 제일 쉽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새로 오신 분이었다 보니까 1차에서 개념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자 어쨌든 중기업은 등록 어디다 했어요? 시군군요. 등록서 며칠 내 발급하셔라. 7일 내 발급하더라. 그럼 측량업은 시 도로 올라갔으니까 곱하기 2에서 14일 내 발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량업은 시도지사니까 마찬가지 보증금도 얼로 가져가야 돼요. 시도지사지 국장이 아니니까 3번 틀린 말이 되고 4번이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로 돼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 검사 기간으로 본다. 맞고요. 5번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화 및 분할 등을 하는 때에는 사료에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한다. 맞았네요. 측량 안 하는 거 두 개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뭐하고 뭐? 합병하고 지목 변경을 측량 실시해야지 안에 그 두 개는 기본으로 달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넘어가서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이 1필지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경우 이게 뭐예요? 분할하는 경우죠. 분할로 측량해야 하고 두번째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도 측량합니다. 이 측량을 지적 재조사 측량을 말 사용을 하고요. 지적공으로 복구하는 경우도 복구 측량할 것이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경우는 지목 변경은 측량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4번은 잘못된 말이고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경우도 측량을 합니다. 4번은 잘못된 말이 되겠죠. 쉬웠던 문제고 그 다음에 8번의 경우 다음 중 지적 측량 업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인데 지적 측량 업자의 경우 업무 범위가 58페이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58페이지 보시면 지적측량업자의 경우 업무 범위가 한번 나올 만한 부분인데 안 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는데 측량업자의 경우는 일단 측량 업무 범위가 제한이 들어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 측량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요게 내용이고 두 번째는 순서 바꿨어요. 맨 밑으로 내린 거 하나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적 제조사 사업이 끝남에 따라서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할 수가 있고 찾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것이 도시개발 사업이 끝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 가능하고 마지막에 지적 전산자를 활용한 정보사업에서 이 네 가지가 실시할 수 있는 업무 범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 주의하시라 그랬어요. 측량업자의 경우는 지역성으로 보게 되면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여기만 측량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지적도 시행지역이나 임의도 시행지역은 측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측량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측량업자만큼만은 반드시 지역적으로 어디만 측량하실 것?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만 측량이 가능하지 시골 땅 측량 못합니다. 일반 업자들은. 그럼 그것도 이제 연결시켜 볼 거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두 가지 지역이 있더라. 하나는 지적 확정 측량 지역과 또 하나 축척 변경 시행지역. 이 두 개 지역.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은 얘를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너무 어려운 말인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어디예요? 두 개. 하나가 지적 확정 측량 지역과 또 하나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은 의무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 지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측량할 수 있단 말이 나오겠지. 여긴 측량이 안 됩니다. 요거는. 왜 그러느냐? 옛날에 얘기 한번 적은 게 있는데, 측량업자가 2003년부터 측량업 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이 돼요. 2003년까지는 대한지적공사가 옛날에 다 독점을 했었는데, 이 측량업자가 헌법소원 제기해서 우리가 측량 못하게 막은 것은 직업선택자유를 침해했으니까 측량하게 해달라고 해서 헌법소원 제기합니다. 얘네들이 이겨요. 측량하고 개방하라고 해서 개방을 했는데 우리나라 모든 전체 전국도 중에서 95%가 이 지역이에요. 전국도 대비 5%가 이 지역입니다.
그럼 이 측량을 둘 다 누가 하고 있다가 공사가 하고 있다가 개방해라. 이거 개방을 할까요? 이걸 개방할까요? 요거 개방한 거예요. 요거만. 이해갔어요? 이걸 개방하게 되면 딱 반토막 나겠죠? 자기 업무가. 이건 끝까지 차고 가고 요거만 개방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개방인 거지 아직도 독점이에요. 거의. 이게 또 문제다 싶어서 이제 지금 개방하자고 또 덤비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런 내막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개방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은 누구만 측량해라? 한국국토정보공사만 측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량시장 개방한다고 개방했지만 실제로 개방된 건 아니란 얘기예요. 명상만 개방했을 뿐이지 실제로 이거 차고 있으니까. 이해 갔어요? 이걸 개방하는 순간 이 공사 매출이 반토막 딱 날 겁니다. 이걸 개방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 지역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것이 그 내용이므로 요 측량 대상 중 4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1번의 경우에 보자고요. 문제 들어가서 경계점 좌표등록부 지역의 분할 측량 가능해요? 가능하고 지적 측량 기준점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죠. 측량 기준점 세 가지 누가 설치하셔라? 시도지사와 지적소관청이니까 이번은 잘못된 말이고 세 번째가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한 농지의 경계복원 측량 가능하고 축척이 500분의 1인 지역의 경계복원 측량 축척 500분의 1이라는 얘기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 500분의 1이에요. 그 500분의 1 지적도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만 나오느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만 나오는 저 축척이니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도시개발 사업 등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 가능하니까 이제 못하는 거 물어보면 주로 저게 답이에요. 측량업자의 경우 측량 못하는 거 찾으시오. 그러면 여기서는 요게 나왔지만 만약 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지적도 임야도 시행 저게 답이 될 거예요. 아마 이해갔어요? 큰 지적적인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공사 입장에선 전국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측량 업자만큼만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 못하는 쪽으로 잡아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게 되면 9번은 풀어보시고 10번 지적 측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 측량을 하려는 자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맞고 두 번째 지적 공보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 맞고요. 세 번째 지적 측량에 따라 분할 신규 등록 등록전을 신청하는 경우에 측량 성과들을 첨부해야 한다. 이 잘못된 말인데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받아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검사하는 거 몇 개 있다고 떠들었어요? 두 개죠. 이 두 개를 제가 나머지 검사한다는 얘기인가요? 신규 등록 검사해요? 등록전환 분할 다 검사합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등은 토지 등은 소유자가 소관청 신청하다 보니까 그 측량 성과 검사권자가 소관청이 검사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러면 소관청 구청 가게 되면 지적직 공무원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행정직, 한 명은 측량 기술자 있습니다. 오케이? 검사할 경우에 그럼 측량을 얘네들이 측량 실시하고 검사할 소관청에 내 토지 등은 검사 받아서 여기서 검사 끝내고 성과도가 이렇게 소유자까지 갔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성과도 받은 토지 소유자들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등을 할 때 이 성과도를 내야 되느냐 낼 필요가 없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측량 성과도 소관청이 측량 성과 알아요? 알죠? 왜? 검사했으니까 그러면 또 가져갈 필요 없으니까 2001년도에 빼준 거예요. 업무 중복이 돼버리니까 굳이 또 가져올 필요 없다 해서 빼준 겁니다. 하지만 하나 내는 경우는 있어요. 나중에 토지의 경계 면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 가져와라. 그거 하나 외에는 성과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의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고려점 지적도근점을 말한다. 맞고요. 5번이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회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맞았네요. 중앙지적위원회이건 지방지적위원회이건 모든 위원회는 전부 다 축적변경위원회까지 5일 전까지 각 위원회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절차가. 그 다음에 11번의 경우는 적고심사인데 적고심사의 경우는 어디로 가시느냐 페이지 요약집이
62페이지 가시면 적부심사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설명드린 다음에 문제를 또 풀어보자고요.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 측량을 이제 한 결과에 다툼이 있을 경우 이 측량에 대해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적부심사인데, 적부심사는 측량으로 따지면은 재판입니다. 이게 왜 젖어있지? 일부러 적셨는 거예요? 젖어도 좋긴 좋네, 먼지 안 날리고. 근데 깨끗하게 지워지긴 하는데. 자, 적부심사의 경우는 청구할 수 있는 자들이 토지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 이해관계인도 청구할 수가 있으며, 지적측량 수행자도 적부심사에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 명은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서 시, 도지사를 거쳐서가 들어가야 돼요. 거쳐서 어디로 가실 것? 네, 지방지적위원회로 적부심사 청구하는 것이 절차가 될 텐데, 이제 성과도 청구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일정한 사항을 조사한 다음에 30일 안에 지방지적위원회로 사안을 회부하는 것이 방법인데, 조사하는 사안은 먼저 이제 측량 성과, 측량 경위조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토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야 할 것이며, 소유권에 관한 사항 조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측량에 대한 기준점이나 또는 경계 등을 다 따져봅니다. 또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 입장에서 지적지 공무원을 지정해서 직접 측량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이 되어서 측량까지 실시할 수가 있더라요. 그럼 이런 자료를 모아서 조사한 다음에 넘겨주라는 얘기입니다. 넘겨받은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어떤 측량이 잘했는가를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결정할 때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원칙이 심의하고 의결을 내리게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는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로서 1차 한 번만 연장할 수가 있고, 연장은 30일을 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위원들 전원이 서명나란 의결서가 작성된 경우에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다시 청구인과 이해관계인들에게 7일 이내 결과를 통지해주면서 불만 있는 경우는 이 중에 다시 누구라도 90일 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마찬가지로 거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거쳐서 어디로? 중앙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라고서 배운 게 있는데, 적부심사란 말 나오게 되면 여기 시도지사하고 지방에 들어가는 것이고, 재심사가 들어올 경우는 여기는 누가 들어와야 돼요? 국장에 들어와야 되고, 중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차 똑같으니까 뭘 외우시라고 했어요? 옛날에 날짜 외우시라고 했죠? 날짜는 회복기간이 며칠이고, 30일 심의결기간 60일 연장 30일 재심사기간 90일 통지는 7일이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돌라 그랬습니다. 날짜는 36 39, 7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처음 3은 회부, 두 번째 6은 심의의결, 그 다음 3은 연장, 그 다음에 재심사기간은 90일, 통제는 7에서 올라가시면 여기는 쉽게 풉니다. 7번의 경우에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이다. 맞고요. 두 번째,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안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 하여야 한다. 맞았나요? 맞고, 세 번째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을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적측량 적부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뭐 빈약하죠? 뭐 빼고 왔죠? 뭐 빼고 왔어요? 국장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제기하는 거지 국장에게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1월달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4번이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맞고, 5번이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3번 볼게요. 13번의 경우에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시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군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잘못됐죠? 시도에 두는 거, 저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고 지방은 시도니까 1번 잘못된 말이고, 2번이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신청에 대한 적구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맞고요. 세 번째,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없다 그랬습니다. 당연직이다 보니까. 네 번째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맞고요. 5번이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한 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1번이고, 잠시 쉬셨다가 다시 토지 이동 파처, 토지의 정리, 즉 지적부터 다시 또 보도록 하죠. 잘 쉬시고 와서 다시 보겠습니다.